하지 마. 아니면은 이런 애들. 아이고요. 흐트. 이거 뭐야? 다이나믹이요? 다이나믹도 그렇고 그 클로스 브러쉬들 같은 것도 좀 괜찮고요. 클로스 브러쉬 저 괜찮은 거 나 찾기가 힘드네. 디바이드 낮추고 클로스 부브. 오케이. 클로스 부브로 합시다. 디바이드를 낮춰야 되는군요. 이거를 100이 아니고 이렇게요. 스파이럴. 근데 저는 이것도 괜찮은데 저는 유료로 구입한 브러쉬가 있어서 그거를 좀 자주 써요. 그게 한번 오랜만에 또 해봤는데 역시나 유료 브러쉬가 가장 좋긴 하네요.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로펄처럼 보일 때까지 낮춰야 돼요? 그런 게 있었구나. 노하우들이 있었구나. 그것도 모르고. 시메트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시메트리를 했을까? 왜 했을까? 시메트리 안 해도 되잖아. 아 이거 카트에 담아놨어요? 이거 진짜 좋습니다. 이거 진짜 좋아요. 이거는 무조건 좋아. 무조건 사세요. 이거 내 생각에는 20년 정도 쓸 것 같아요. Nope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20년 정도 쓸 것 같으니까 당장 사. 당장 사세요.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. 저 그 지브러쉬 기본 기능은 제가 이거를 쓰고 기본 기능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어요. 이거요? 이거 아트스테이션에서 3,000원에 팔고 있을걸요 아마? 이게 그랩이라고 검색하면은 이거 뭐지? 이거 3,000원일 거예요. 이거 매직클로스 검색하세요. 그러면은 여러분의 손 안에 어떤 주름들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브러쉬를 손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저의 그 어떤 브러쉬 소개 이런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유료 브러쉬 이런 구입하는 거를 뭐 망설이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. 근데 망설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좀 더 편하게 그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죠. 남들의 기술들을 돈 주고 사는 거죠.